나랑 딱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만족된 삶을 살고 싶다는 건데, 그거는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뜨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택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 그럼 먼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나는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일단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 좋아하는 일은 좋아 보이는 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좋아 보이는 일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방법론에 되게 집착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근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하지?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런 걸 준비해야 하지만 공부를 못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른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을 견딜 자신이 있는지인데 무슨 일이든 시간이 필요해.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일이 내가 그 좋아 보였던 그 일의 멋진 부분까지 이루려면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자신이 있는지 봐야 해. 그리고 이제 비슷한 라인에서 모든 일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은 부분이 존재해.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비유를 했었는데 배우자를 좋아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싫은 부분이 있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갖고 있는 내가 하기 싫은 부분, 단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뛰어들면 위험한 것 같아.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